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속죄일, 히브리 말로는 욤 키푸르라고 하는 이 날에 대한 예언적 의미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2020년 욤 키푸르는 9월 28일 주일 저녁 해질 때 시작되어서 그 다음 날인 9월 29일 저녁 해질 때 마치게 되는 24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날은 특별하게도 이스라엘에서는 텔아비브 공항, 국제공항이죠. 그 공항이 24시간 완전히 폐쇄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날은 공항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까요?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만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유대인의 원력으로 7월 10일은 2020년은 9월 28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그러니까 10일이 되겠죠,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다시 말해서 이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심지어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좀 더 아주 엄격하게 말한다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 나간다, 생명책에서 떨어져 나간다 하는 표현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날을 매우 귀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텔아비브 공항 자체가, 텔아비브 공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모든 국민들이 그날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런 날을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욤 키푸르입니다. 도대체 이 날이 왜 그런 것인가? 자, 먼저 그렇게 말하기 전에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전반적인 저의 설교를 들으셨다면 이미 아시겠지만은 모든 절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특별히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혹은 심판을 위해서 하실 일들을 예언적으로 미리 알리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욤 키푸르, 대속죄일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일을 행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반드시 지킬 것을 그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올해 2020년 9월 28일 주일 해질 때부터 29일 해질 때까지 우리가 진짜 한번 금식을, 완전 금식을 하면서 그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한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욤 키푸르라는 게 뭔 날인가 하는 기본적인 것. 두 번째는 욤 키푸르 날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게 욤 키푸르의 전반적인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욤 키푸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신 것과 욤 키푸르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욤 키푸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이 네 가지의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욤 키푸르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지켜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욤 키푸르란 어떤 날인가,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면 한글로 하면 대속죄일, 죄를 속하는 날 중에서도 가장 큰 날이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욤 키푸르라는 것은 혹은 욤 키푸림이라고 원문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의미는 욤은 데이, 날이란 뜻이고 어떤 날, 키푸르라는 것은 덮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덮어주시는 날이다.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지은 죄를 없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죄를 덮어
덮어주시는 날이 바로 욤키푸르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가리워지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런 날을 여러분이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죄를 하나님은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세다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의로움이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욤키푸르 날에는 나팔을 봅니다. 큰 나팔이라는 것을 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나팔절 혹은 로시아샤나 신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은 특별하게 절기 때마다 나팔을 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세 번의 아주 중요한 나팔을 분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나팔은 오순절 날에, 히브리 말로 샤봇이라고 하는 오순절 날에 첫 나팔을 분다고 했습니다. 추수가, 첫 추수가 이방인 가운데 시작되었다, 교회가 시작되었다 하는 의미에서 첫 나팔이고, 두 번째로 부는 나팔은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것은 나팔절 에 부는 나팔인데, 이 마지막 나팔은 다시 말해서 이제 구원 받을 날이 마지막이다, 지금부터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지 않으면 이제는 마지막이다, 기회가 없다 하는 의미에서 마지막 나팔, 추수의 끝이다 하는 것을 알리는 나팔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부는 나팔이 바로 이 욤키푸르에 부는 나팔인데, 이것은 큰 나팔이라고 합니다. 큰 나팔 소리, 데키아 하가돌, 가장 큰 나팔 소리를 불므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은 끝났다, 그리고 성전문을 딱 닫아버리고 생명책을 닫아버리고 더 이상 구원이 없는 그런 시전이 오게 된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날이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욤키푸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욤키푸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욤키푸르는 죄를 덮는 날이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함받고 덮음받는 날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 읽어보면서 이 날은 무슨 날인가, 여호와 앞에서 속죄를 받을 속죄일이다 했고, 성회를 열어라, 하나님의 백성은 다 모여서 이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해 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라, 그러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는 한 날이 온다, 그 이후에는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눈물이 없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미리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욤키푸르 대속죄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레위기 23장에서 말씀한 것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다.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그 괴롭게 하지 않는 날, 하지 않고 일을 하고 오락을 하고 이런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굉장히 엄격하게 이 날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이것을 랍비들은 대개 해석할 때 금식하는 날이다, 심지어 물도 마시지 않고 24시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로 나아가는 날이 바로 이 욤키푸르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안식일이다. 보통 일반 샤밧 안식일처럼 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데, 특별히 그날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백성 중에 끊쳐질 위험을 감당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것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꼭 기억하고 준수해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레위기 23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죄를 사해 준다는 많은 모형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형,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모형을 어디에서 볼 수 있었나요? 첫 번째로 유월절에 볼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페사, 넘어간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날이다, 죄를 용서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죄사함에 대한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가 피를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을 믿는 자는 그 죄 때문에 받을 심판이 넘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이것도 죄 사함과 연관이 있는 것이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가장 특징적인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한 부분이 뭘까요?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가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피를 흘려서 나아가는 그 모형을 하나님은 구약 성경 안에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번제, 무슨 화목제, 무슨 제사의 모든 대부분의 것은 우리의 죄를 이 피를 보고 이 제물을 보고 용서해 달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 안에는 그래서 속죄, 죄를 속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은 바로 이 욤키푸르 날에 대속죄일의 제사를 반드시 이렇게 드리라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특별하게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염소의 피를 잡아서 법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고 있는 그 장소에 뿌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날이 대속죄일이다. 욤키푸르이다.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날이다 하는 의미에서 대속죄일을 지키라고 레위기 16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욤키푸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해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16장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장차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 흘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받는 그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제사제도, 율법, 뭐 모든 것은 하나의 중요한 예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부분, 욤키푸르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날인가에 대한 대략적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욤키푸르 날에 일어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욤키푸르 날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일, 우리의 죄를 깡그리 채 덮어주시는 날, 더 이상 죄를 묻지 아니하시는 날, 더 이상 심판으로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날,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것과 연관되어져서 죄를 속하실 뿐만 아니라 이 대속죄일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예언적인 일들을 선포하는 것인데 죄를 사함과 동시에 일어나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심판입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받지만은 죄를 물으려고 하는데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받지만은 예수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 내가 무슨 죄 지었어? 내가 뭐 꼭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나 하고 뻔뻔스럽게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빠지는 날이기도 하다. 심판의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은 분리의 날이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날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 욤키푸르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회개해야 되는 날이다. 빨리 회개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이미 구원을 잃어버린 날이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나가야 한다. 그날 구원받는 날은 진짜 마지막에 구원받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 세상의 종말에 임하는 겁니다. 종말이 언제입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날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재림하셔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때 분리하시고 오른쪽 왼쪽으로 분리시키시고 믿는 오른쪽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왜냐하면 그들의 죄는 덮음받았으니까 왼쪽에 있는 자는 죄를 덮음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영원한 죽음으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말이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마지막 큰 나팔을 불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날입니다. 이 날은 마지막이다. 더 이상 이 시간을 넘기지 마라. 이제는 끝이다. 이제 생명책에 책은 다 쳐지고 만다. 더 이상 구원받는 사람들의 이 책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될 수가 없는 때이다.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마지막 큰 나팔을 부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욤키푸르 날입니다. 자, 전반적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나하나 차례대로 한번 살펴봅시다. 욤키푸르 날에 일어날 일 혹은 욤키푸르 날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레위기 16장 제가 말씀드렸죠. 레위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년 1차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 사함받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라. 첫 번째로는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라. 너의 죄, 지도자의 죄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송아지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좀 큰 것이죠. 자기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잡아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두 마리의 염소를 준비하라. 한 마리 오른손에 한 마리는 왼손에 오른속에 있는 염소는 러 아도나이 하나님께 드리는 염소고 왼쪽에 있는 러 아사셀 아사셀에게 드리는 염소이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염소는 잡아서 피를 흘려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의 양이다. 죄를 용서받는 양이다 하는 의미에서 러아사셀이란 염소를 잡고 왼쪽에 있는 염소는 러아사셀, 아사셀을 위한 양이다. 이 아사셀이 뭔가? 그냥 전반적으로 쉽게 이야기합시다. 성경 이외의 외경에 에녹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에녹스에 보면 이 아사셀은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죄를 빠뜨리게 하는 것이 이 아사셀이다. 사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주어진 염소이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염소는 죽이지 않고 그 목에다가 그 귀에다가 뿔에다가 이 붉은 줄을 메어가지고 붉은 줄은 뭘 상징할까요? 피를 상징합니다. 그것을 대제사장이 성전 바깥에 데리고 와서 한 20km 떨어진 곳까지 저 광야에다가 그냥 내버려두면 이 염소가 절벽에 떨어져서 죽고 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이 아사셀 염소는 바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마치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떠나보시고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 아사셀의 염소다. 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아사셀 염소는 사단에게 주어진 염소이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저 사람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파괴하고 건강을 파괴하고 우리의 물질 생활에 어려움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관계를 깨어지게 하고 온갖 역사를 일으키게 합니다. 뭐 때문입니까? 우리 죄 때문입니다. 그 죄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어떤 값을 치르는데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이 바로 아사셀 염소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위기 16장에서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두 염소를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는 사단에게 주어라. 그래서 더 이상 죄 문제는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날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한 날에 완전히 처리하시는 날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행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실 때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28절까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시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왜 두 번째 나타나십니까? 완전한 속죄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죄사함을 완성하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재림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키푸르 대속죄일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죄를 완전히 속죄하시는, 완성하시는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날을 미리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기뻐하고 함께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이 욤키푸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 욤키푸르는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영원한 속죄를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바로 이날에 무슨 일이 난다고 했죠?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는 날이다. 두 번째, 욤키푸르의 두 번째 의미는 영원한 분리의 날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민족들을 그 앞에 모으시고 하나는 양의 민족 오른쪽에, 왼쪽에는 염소의 민족을 갈라놓으신다 하는 표현을 하면서 오른쪽에 양의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왼쪽에 염소의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벌을 주신다.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과 염소로 분리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욤키푸르 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한 심판을 주기 이전까지는 세상이라는 밭에, 이 세상을 밭으로 비유한다면 그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미리 뽑지 마라. 그러다가 알곡까지 뽑힐라.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가만 놔둬라. 심판대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구별되어집니다. 알곡은 열매를 맺는 아주 주렁주렁 맺는 아주 견실한 열매를 맺게 되고 가라지는 잎만 무성해가지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때는 뽑기가 쉽습니다. 왜? 가라지가 눈에 보이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심판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하는 일을 잠깐 중단하고 계시다가 마지막 심판 때 이러한 영원한 분리를 해서 가라지는 모아서 영원한 불에 던져버려서 불사대가 태워버리고 알곡은 모아서 하나님의 창고에 넣으신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런 예언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날이 언젠가 바로 욤키푸르 대속죄일이다. 영원한 분리가 일어난다. 여러분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민족, 여러분의 민족들은 지금 이 오른편에 있는 양의 민족에 속합니까? 아니면 염소의 민족에 속합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마다 대통령이 있고 민족이 선거에서 대통령을 뽑으며 국민들이 한 그 민족의 방향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결정 때문에 우리가 혹은 양의 민족에 속할 수도 있고 염소의 민족에 속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합시다. 어떤 민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결정하고 나아가는 민족이 있는가 반면 어떤 민족은 염소와 같이 뿔을 들이받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민족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민족입니까? 여러분의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은 지금은 가만두고 계십니다. 정치 가운데, 경제 가운데, 문화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민족들이 하는 일을, 인간이 하는 일들을, 그 각 가정들이 하는 일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만 마지막 심판 때 영원한 분리가 일어난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심판 전에 그의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완전히 모으시는 날이 욤키푸르이다. 이사야서 27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뜨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부리니, 이게 욤키푸르 날에 부는 큰 나팔,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마지막 때 큰 나팔을 부는 날은 욤키푸르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이 온 땅이 흩어지는 자기 백성을 예루살렘 성산에 모아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마지막 때 다 불러 모으신데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모으신다. 한 명도 남기지 않는다. 그 말이 어디 있나요? 에스겔서 39장 28절에 보니까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게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큰 심판의 때 용키푸르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계속 나팔절의 시점부터 나팔을 막 불어대시다가 큰 나팔을 불 때 마지막 순간에 모든 자기 택한 백성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는 특별히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모아서 영원한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날이 욤키푸르다. 네 번째로 이 욤키푸르 날은 큰 금식의 날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읽어보셨죠. 그날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하는 의미가 랍비들의 해석은 물 한 방울 마시지 않는 24시간 금식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까지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금식하는 날이다. 왜 금식합니까?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부르짖는 날이 될 것이다. 특별히 유대인에게. 왜? 그날 열국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유대인이 큰 환난과 고통의 날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는데 자기 백성을 샥 모아놓으시고 이방 민족들 연합군들이 모든 이방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방 민족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막 애통하면서 금식하며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걸 미리 예언적으로 하나님이 레위기 16장에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욤키푸르는 예언적 절기라고 했죠. 바로 그것이 일어날 일을 구체적으로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13장 1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민족적 회개를 통하여 금식하며 나아가서 예수를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는 날이 오는데 그날이 욤키푸르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그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먹잇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에 샘물을 펑펑 쏟아서 더러운 죄를 그 샘물로 씻어버리는 날이 온다. 그날이 언제인가? 대속죄일의 날이다. 이것을 예언적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하나님은 선포하셨고 그날 성회로 하나님의 백성은 모여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예언적으로 미리 지켜라. 마치 리허설을 행하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이 욤키푸르는 큰 안식의 날이다. 영원한 안식의 날이라는 말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많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그날은 큰 나팔을 부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큰 나팔. 큰 나팔과 함께 성전 문을 닫는 그런 예언적 행동을 하는데 그것을 히브리 말로 네일라라고 합니다. 네일라. 욤키푸르의 날에 가장 마지막 예배 순서에 다시 말해서 해가 질 때쯤에 성전에 다 모여서 성경적으로 보면 이 성전에 모여 있다가 이제 욤키푸르가 완전히 끝나가는 그때 성전문을 쾅 닫고는 그리고 그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닫혀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대속죄인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양각나팔인 쇼파르가 울려 퍼지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며 서로 축하 인사를 나누는데, 그것을 하티마 토바, 다시 말해서 영어로 번역하면 굿셀링, 다시 말해서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하티마 토바,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다 하고 외치고는 이제 그 이후에 천년 왕국, 다시 말해서 장막절의 축제로 들어가게, 초막절의 축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문이 닫혀졌고 생명책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받을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용키프로 하나님의 시즌이 오기 전에 우리 자신을 이 나팔절에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세속적인 인간의 삶을 살다가 그냥 영원한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크게 오늘 알아볼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속죄일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서 십자가 위에 피를 흘리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용키프로 날에 완전한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어린 양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하나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24절 2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매년마다 이 속죄일에 성소에 들어가는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셔서 첫 번째 오신 이유는 자기의 몸을 던져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오시는 것은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에 이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영원한 속죄를 해주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 영원한 속죄의 날 용키프로의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영원한 속죄를 받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날이 오기 전에 예수 믿으세요. 아주 이제 믿지 않아서 얻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믿지 않는다면 더 이상 변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자 어떻게 용키프를 지킬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이 하루 동안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하루 동안에 금식하며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용키프를 지켜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9월 28일 2020년 해질 때부터 용키프로는 시작되어집니다. 24시간 동안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 우리 한번 금식합시다. 그냥 단순히 굶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바로 이날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면서 그러면서도 내 죄를 실제적으로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수 말씀하신 것처럼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빛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세마포를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는 그냥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죄에서 실제로 이제는 구원받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 죄에서 떠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는 그 열매로 너희를 알지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내가 이웃에게 지은 죄는 무엇인가? 내 안에 잘못된 성격과 습관과 물질적인 삶의 성적인 관계에서 범죄한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심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하란 일은 항치 않고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다시 한번 얻고 이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날이 바로 욤키푸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서로 이제 이 욤키푸르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합시다 하고 선포하고 또 그날을 소망합시다. 희망을 소망합시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죄 때문에 내 스스로가 참으로 낙담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금식과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세요. 이날에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